설 명절을 맞아 어머니께 웬일로 효도를 해보겠다는 우리의 인스타충. 오늘은 화목하게 설 명절을 보내는 인스타충 딸과 어머니를 밀착 취재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인데 어디 가세요? 한복 입고 부모님 댁 가세요? 아니요. 저희 엄마가 집에 계시면 계속 음식이니 뭐니 일만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명절은 저희 집에서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곧 오실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엥? 부모님 맞이할 준비는 안 하고 셀카만 찍고 있는 인스타충. 부모님 오시는데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시면 뭐 그때 준비하면 되죠. 엄마 왔나보다. 엄마! 아이고! 난리 아빠 죽겠어! 난리 아빠 죽겠어! 지금 날씨가 안 풀려서 부어 죽겠네 진짜로. 뭘 또 얘기를 부르고 그래. 아이고 땀이 좀 왔네. 과일이 나서 과일이 나와? 오빠 이런 걸 또 사왔어. 엄마 내가 명절이니까 오늘은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게. 아이고 얘는 명절마다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갔고 뭐 여행 가더니도 이번 연도는 웬일로 또 엄마를 챙긴다고.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명절은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피디님? 아 예예. 근데 아버님은? 오히려 우리 남편은 그 명절에 집 밖으로 절대 안 나올라 그래. 나 혼자 왔잖아 외롭게. 아빠도 진짜. 엄마 내가 이따 음식 많이 차려드릴 테니까 그 뭐 남은 거 아빠 좀 싸서 차려드려. 네가 음식을 한다고. 내가 설이니까 떡국 맛있게 끓여드릴게. 엄마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계셔. 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서 푹 쉬고 있어. 아이고 오랜만에 효도를 오랜만이라 처음으로 효도를 다 받아보네. 조금 내가 아니야 나만... 아니야 엄마 왜 그래 진짜. 알았어 알았어 한번 앉아있어 볼게. 해봐 얼른 해봐. 꽃타령을 들으며 딸의 명절 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에? 슬기씨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잘하고 있어요! 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먹지. 그럼 이거 통으로 넣을까요? 또 조사 넣으면 어떡해요? 아 너무 작게 썰었나? 팔이 너무 아픈데? 은이 봐봐 잘하고 있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나 미치겠다. 이거를 썰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무슨 썰기가 뭔데? 아이고 그것도 모르니 멍청한 썰기야. 나와 내가 할 테니까. 아 됐어.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니 꼭 엄마 가서 좀 앉아있어. 네?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알았어 해봐 그러면 해봐. 아 피디님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이거 써는 거 사진 좀 찍어달라고요. 줘봐. 아 인스타에 바로 올려버려야겠다. 1등 신부감 같아. 떡국 끓여드리기. 역시 보여주기식 효녀다. 엥? 이 상태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 채 딸의 떡국을 기다리는 어머니. 얘네 그 국물은 우릴 줄 알아? 아 엄마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쉬고 있어. 에? 아니 저 국물에 아무것도 안 나요? 아 떡국 국물 하얗잖아요.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맛있겠다. 아니... 잘 되고 있나? 맛있겠다. 아 피디님 이거 사진도 하나 좀 찍어주세요. 사진이요? 네 동영상으로 갈게요 동영상으로. 샵 맹탕 요리 중. 예, 줘보세요. 바로 스토리 올려야겠다. 이제 다 된 거 같은데? 네? 이게요? 엄마 다 됐어. 아이고 좋다 만들었어 어떡해. 정말로. 자 열게 엄마. 응 열어봐봐 한번만. 짜잔. 약간 뭐 살짝 싱거울 것 같긴 한데요. 아 근데 레시피대로 한 거라서 괜찮아. 아 그래 한번 먹어보자. 아, 엄마 잠깐만 사진 하나만 찍을게. 아 그래. 우리 너무 많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우리 딸이 또 설이라고 떡국을 그랬으니까 나 이 엄마가 맛있게 먹어볼게. 이 그냥 우리인데 너무 싱겁다. 그렇게 싱거워? 한번 먹어볼게. 아, 조금 싱겁네 조금. 간을 다시 해야겠다. 내가 간다고 하니까. 아니 엄마. 엄마 앉아있어. 내가 할게. 내가 머리가 깜빡했나 보다. 다시 할게. 뭘 넣어야 되지? 이거? 엥? 이거 넣어야겠다. 잠시만. 네? 그걸 왜 넣으려고 하세요?
그냥 뭐 다대기 넣는 느낌으로. 아니 마라 스프 이거를 넣는다고요? 순대국에도 다대기 넣어먹잖아요. 그거 원래 라면 스프 넣으면은 다 맛있어지잖아요. 이게 떡국이라고요? 떡 들어있으니까 떡국이죠. 엄마! 다시 다 됐어! 응! 다시 됐어! 됐어. 짠! 아주 짠 떡국이 완성되었다. 이게 뭐니? 이게? 어? 아. 왜 국물이 왜 빨개졌어? 갑자기? 뭐야 이게? 어? 아니 엄마 간 제대로 하라면서. 아니 그 간을 했는데 왜 떡국이 빨개져? 아이고 진짜로 내가 한다고 했잖아! 아니 일단 한번 먹어봐. 맛있을 수도 있잖아. 어때? 아이고 이게 뭔 맛이야? 뭐 어른한 이게 쟁쟁 즐거운 맛인데 이게 뭔 맛이네 이게? 어? 먹는 거야 이거?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냥 그 마라 넣어봤어 떡국에. 아이고 진짜 마라를 떡국에 넣어? 마라 떡국? 어 잠깐만 어 너무 아이디어 좋은데? 선영이한테 바로 얘기해줘야지. 이번 사업 나 이거 대박날 것 같아. 마라 떡국 사업? 나는 못 먹겠다 못 먹겠다. 나는 뭐 따로 집에서 먹을 테니까 나 이거 못 먹겠으니까 나 니나 먹어 니나. 그렇게 맛이 이상해? 엄마 그래도 내가 만든 성의가 있는데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 딱 한 입만 먹어줘. 아, 알았어 나 한 입만 먹고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한 입만 먹어달라는 이유가 이거였냐? 더럽게 없어 더럽게 진짜로 근데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부터 난 알아봤어요. 너 요리 해줄 때부터 뭔가 수상했는데 내가 믿고 그래? 역시 효녀 스타그램 올리니까 좋아요가 만 개가 그냥 찍혀버리네. 아이고마 나 입맛 빼려가지고 그냥 과일이나 먹자. 과일이나 입맛 다 빼렸네 진짜. 아, 엄마 내가 깎을게. 왜 과일을 깎을 줄 알아? 엄마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 그러면 깎아봐 어휴. 뭐니 이게 뭐 모양새가 그래 어휴. 됐어 니 그만 뭐야 봐봐 어 뭐야 아 아이고 이 니가 지금 잠깐만 일단 빨리 원래 닦아 잠깐만 왜 닦아야지. 아 잠깐만 뭐 엥? 아니 비를 질질 흘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어 너무 아파. 엄마 힘들어 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무 쓰라려. 아이 됐어 이게 있네 먹어. 가만있어 손 절대 움직이지 말고 손 꼼짝도 하지 마라. 아이고 그래 잘 먹은. 아이고 또 애가 또 하나 막상 그렇게 다치니까 마음이 아파 죽겠네 진짜로. 또 손가락 잘 움직이네. 아이고 뭐 효도 받으러 왔다가 지친다. 그러면 우리 엄마 텐션 좀 올리게 우리 춤 좀 춰볼까? 왜 갑자기 춤이야? 됐어. 아니 요즘 유행하는 거 있어 틱톡에서. 틱톡이 뭔데 틱톡이? 아니 엄마 힘들어 지금 허리가 아파 죽겠네 진짜. 뭔데? 결국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딸년. 엄마 이제 다 외웠어? 아 몰라 그냥 해봐봐. 엄마 일단 해본다. 갈게 엄마. 시작. 혹시 그거 알아 그대 너무 예쁘네요. 돌려 이렇게 예! 아 됐어! 아 답답해 엄마! 잘한 것 같은데 어. 의리 또 의리 오면 젊은 친구가 똑똑하다 이런 거 다 외워가지고 의리 아빠 어 너 엄마 너무 못했다. 진짜 앞뒤가 다른 사이코패스 인스타충이다. 아이고 명절이 구먹고 나 갈란다 이제 힘들어 죽겠다 진짜. 아, 엄마 잠깐만 내가 명절 선물 준비했단 말이야. 아, 뭘 또 선물을 준비해. 됐어 기다려봐. 또 마지막에 저렇게 감동을 준다니까. 짜잔 오 샤넬 이거 그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어 엄마 안 해? 아이 또 뭔데 이게 진짜. 어, 엄마 잠깐만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명절 선물 아이고 고맙네. 그래 이건 사진 찍을 만하다. 이게 뭐야 뭐 옷 같은데. 어 좀 약간 고급진 느낌이 역시 든. 어때? 예쁘지? 내가 엄마랑 딱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어. 이 옷이 잘린 거야? 너무 예쁘지? 이렇게 짧은 걸 내가 어떻게 입어 이 나이 먹고. 엄마 맨날 촌스러운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이런 예쁜 옷도 좀 입으라고. 아 됐어 엄마 이렇게 못 입어. 엄마 빨리 입고 와봐. 아니 막 빨리 입. 아니 이거를 내가 어때? 아 빨리 입고 와봐. 입고 나와 엄마. 아 우리 엄마 너무 잘 나왔다. 이러면 협찬 주겠지? 엄마 다 입었어? 학교에서 못 나가이더라. 아니 엄마 왜 못 나와? 아니 못 나가다니까. 아니 왜 못 나와? 아니 됐어. 아니 아이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 나이 먹고. 근데 왜 그래 엄마. 이거는 진짜 아니야. 비디오 한 번도 지금 내가 신고할 거니까 너 무슨 반문에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아이고 엉덩이 옷이라고 그래. 어 뭐야 열심히 사왔는데 으이! 아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됐어! 비싼 거 먹으면 남사스러워 죽겠어. 엄마, 확실히 말해.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안 입는 게 아니라 못 입지, 이년아!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입어야겠다. 아, 이거 엄마한테 딱 어울려서 산 건데. 으라, 입어놔!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입어야지, 뭐. 결국, 지꺼 산 거였네. 아, 엄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세배할게. 아, 됐어, 뭐, 세배를 해. 아, 당연히, 설날이니까 세배를 해야지. 네? 영상 좀 찍어주세요. 지겹다 지겨워.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딸도 항상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라. 고맙다. 엄마 사랑해요. 예 나도 사랑해. 주세요. 아 영상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 엄마 나 절 한 번만 다시 할게. 이게 조금 이상한데. 절을 한 번 더 하면 그거 절 두 번 하는 거잖아. 대가리가 비었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게. 다 올렸다. 엄마 왜? 나 세배 떠는? 으이그 이게 진짜 나 진짜로 집에 가는데 저 여기 따로 화병이 나서 못 살겠어 진짜로. 아, 왜? 엄마 왜? 설거지 해주고 가면 안 돼? 나 손 다쳤잖아. 아 이거 아까 이 손으로 막 그냥 인스타 걸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잘 말하는 이만 설거지를 못해. 됐어 됐어 나 깔라니까는. 아 엄마 으이그 면절이 무슨 면절. 아이고 그래도 명절이라고 나름 준비하셨는데 저렇게 그냥 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설거지 제가 해야 되잖아요. 피디님이 좀 해주실래요? 아이폰 15 출시 소식을 듣고 방방 뛰고 있다는 인스타충 슬콘과 썸블리. 오늘은 아이폰 15 협찬을 받기 위해 구걸, 아니 노력하는 골빈 인스타충들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하자면 난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약간 화가 날 지경거든?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인플루언서인데 지금 아이폰 14가 말이 돼? 사람들 너무 느리다 느려. 지금 혹시 무슨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아 피디님 그 아이폰 15 나온 거 아시죠? 아 네네 알죠. 근데 저희한테 아직도 협찬 연락이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얼마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협찬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아 진짜. 야 썸블리 안 되겠다. 우리 인스타 작업 좀 해보자. 아 그래 그래. 아이폰 협찬을 위해 인스타 작업을 하는 골빈년들. 청담 카페에서 아이폰 14로 찍음. 샵 아이폰 15. 샵 아이폰 15 협찬. 샵 아이폰 15 협찬 기다려요. 사진을 좀 이렇게만. 아이폰 14라서 화질이 안 좋네. 누가 아이폰 15 협찬 안 해주나. 업로드 후 협찬 연락을 기다리는 인스타충들. DM이 아무도 안 오니? 뭐 왔어? 아니 아무것도 안 왔어. 야 슬콩 나 좋은 생각 났어. 뭔데 뭔데? 아니 야 우리 무조건 협찬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아니, 통신사에 전화하면 되잖아 협찬해달라고. 엥? 그런 방법이 있었네? 통신사에 전화해서 슬콩 썸블리라고 하면 바로 협찬해. 그래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이 생각을 왜 못했니 우리. 야 바로 받을 수 있어. 빨리 걸어보자. 진짜 통신사에 협찬해달라고 전화를 거는 이상한 년들. 지금은 먼저 걸려온 상담 전화량이 많아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VIP 바랍니다. 아니 뭐 VIP 상담 번호를 따로 만들든지 다른 전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받아야지. 잠시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먼저 걸려온.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M입니다. 어 언니 안녕하세요. 네 인스타문이 안녕하세요. 어떤 문의사 있으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썬블리거든요. 네 썬블리. 인스타 인플루언서 썬블리라고요. 아실 텐데. 아, 네 고객님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문의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쓰는 기기가 아 진짜 이거 내가 말로 해야 되나. 아, 너무 짜증나네 갑자기. 아 혹시 기기에 문제가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아이폰 14를 쓰거든요. 일단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니까 팔로워 100만 인플루언서 썸블리가 아이폰 15가 나온 지 오랜데 아직도 아이폰 14를 쓰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아 근육씨 그럼 기기 변경 원하시는 걸까요? 아 기기 변경 원하는 건 맞는데 그 제가 직접 변경하는 거 말고 그 협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통신사에서는 그런 협찬권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요. 아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한테 협찬해주시면 제가 좀 보기보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기기 홍보도 좀 해드리고 애플 홍보도 제가 해드리고 여기 뭐야 선생님 통신사... 저희가 따로 기기 협찬권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제가 100만 인플루언서고 심지어 제 친구도 인플루언서예요. 아, 협찬 해달라니까? 진짜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 말이 너무 안 통하시네. 저희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가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요. 근데 아이폰 14를 쓰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쌍으로 생떼를 부리는 두 골빈년들. 고객님 혹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해주시는 거면 실례지만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상담을 대기하시는 많은 고객님. 야 너 아니 어디 너희 앞에 고객님한테 지금 컴플레인 거 아니야? 너 사장님한테 한번 다 잘리게 해줘. 미쳤나봐. 어머! 야 돌았나 보다 얘. 와, 아니 이런 무개념 봤어요? 컴플레인 바로 걸어야겠다. 그래. 와. 나 컴플레인 제대로 넣었어. 나도 지금 딱 넣었어. 근데 협찬 어떻게 받냐? 나 이거 안 될지 몰랐단 말이야. 그러게. 썸블링 일단 준비하고 한번 나가볼까? 그래. 가보자.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진짜 열받아겠어. 지금 어디 가시게요? 다 방법 있어요. 나가서 일단 해봐야지. 될 것 같아. 그래. 두리번거리며 어딘가로 향하는 인스타충들. 야, 여기 가면 돼. 좋다. 들어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와, 어떤 분도 할 텐데? 저희 모르세요? 혹시 저희 쪽 방문해 주신 손님이신데? 아 이분 인스타 안 하시나 보다. 저희 인플루언서거든요. 아 야 뭘 또 설명해. 아니 이번에 아이폰 15 나왔다면서요? 네 아이폰 15 나왔어요. 아이폰 15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예쁘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5 이제 그린 색상이시고요. 야 봄에 딱 맞겠다. 그러게. 어때요? 잘 어울려. 여성분 드셔서 이제 카메라 많이 기능 사용하시잖아요. 카메라 네. 기능도 전작보다 훨씬 더 이제 저희는 본판이 되니까 사실 뭐 사진빨 이런 건 아닌데 뭐 좋으면 좋죠. 저 한 번씩 만져보세요. 나처럼 가벼워.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으시니까 용량 같은 게 이제 저희가 또 아는 회장님이나 오빠들도 많아서 전화번호부 용량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인맥이 넓다 보니까 전화번호부는 큰 그렇게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서 말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때? 야 너무 잘 아이폰 15에 제대로 빠져버린 인스타충들. 나 바꿔달래? 왜 그랬어? 이제 블루 색상, 핑크 색상. 그리고 옐로우 색상. 옐로우도 괜찮네. 근데 저는 피부가 하얘가지고 어떤 색깔이든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5에는 C타입이 적용이 됐어요. 갤럭시랑 같이 호환이 되면서 갤럭시 얘기를 하지도 말아주세요. 저희 갤럭시 괜찮아? 우리 친구가 갤럭시 공포증이 있어서 조심해주세요. 연병하네. 아이폰 15부터 이제 시네마 모드가 출시가 되셨어요. 근데 저희는 영화는 따로 안 봐서 엥? 시네마 모드는 안 쓸 것 같아. 네. 인스타 릴스 보느라 영화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애플 빠예요. 진짜 애플밖에 없어. 맞아. 빌 게이츠 오빠가 애플 창시한 이후부터 나는 애플 빠였잖아 우리는. 맞아. 게이츠 오빠 너무 존경스럽지 않니? 아이폰 15 512기가 가격 169만 4천원으로 이제 측정되셨고요. 나 512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도 512. 그럼 서류 바로 준비해볼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빠 잠깐만 앉아볼래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어떤 인플루언서라고 했죠. 네. 팔로워 100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희 돈으로 아이폰을 샀던 적은 없어요. 그 말인즉슨 협찬을 받았다는 거죠. 아이폰 15 협찬을 만약에 해주시면 저희 인스타에 해시태그 샵 애플, 샵 아이폰 15, 샵 어디 대리점 이런 거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워낙에 저희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저희가 진짜 이거 들고 셀카 한번 찍고 릴스 한번 찍으면은 여기 그냥 건물 살 수 있을걸요? 죄송해요. 협찬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는 건 너네들이지. 저희도 홍보해
챙겨주겠다는 그런 착한 마음이에요. 같이 잘 돼보자고요 우리. 왜 이렇게 어리석지 오빠?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왜 멀리 못 보지? 그냥 일진인데? 오빠 이거 왜 닫았어 이거? 아 왜 그럴까?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네? 아, 저 인스타에서 그 썸블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전 슬콩이에요. 이름 들어도 지금 뭐 생각이 안 바뀌시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해요. 아 그러면은 저 이걸로 사진 몇 번만 줘. 찍으면 안 될까요? 사진이요? 한 번만.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아, 죄송한데 여기 뭐 오정필 같은 거 좀 잠깐 깔아다 지울게요. 네. 대리점 폰에 어플까지 깔아서 셀카지를 하는 인스타충들. 야, 확실히 다르다. 그러게. 어. 어머 언니. 야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야. 좆됐다. 어? 어? 아 깨졌는데? 아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 또 그 이거 진짜 깨졌는데? 야 그렇게 세게 안 떨어뜨리지 않았어? 이게 일단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구매를 하라고요? 그쵸 이거 깨졌는데 지금 셀폰이 깨졌는데 이거 어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인데. 아 실수든 뭐든 고객이 하다가 고객이 깔고 손이 깨진 건데. 아니 그러면 뭐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든가요? 아니 이런 위험성을 감안하고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깨졌으니까 본인들이 구매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를? 아 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았을 뿐. 억울해할 게 없고. 죄송해요. 그래도 웬일로 양심은 있네. 그거는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서류 준비해 올게요. 그렇게 깨진 폰을 구매하게 된 슬콘과 썸블리. 공임치 94,000원 48개월로 할부 들어가겠습니다. 사인해 주시고요. 이거 잘 수리하셔서 쓰세요. 저희가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구매하셨으니까 뭐 잘 수리해서 쓰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세요. 수고하세요. 야 이거 협찬 받으려다가 이 돈만 쓰셨네. 이거 어떡하노 이거. 저희가 뭐 잘못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도 양심은 있죠. 진짜 죄송하네. 가자. 그래. 그렇게 아이폰 15를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온 인스타충들. 아 저희가 뭐 직접 돈 주고 사긴 했지만 뭐 기분 좋게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아 예. 준비됐어? 자. 안녕하세요 썸블리 슬콩이에요.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뭘 가져올게요. 오 이만 해도 기분 너무 좋아지죠? 사실 저희가 아이폰 15를 구매했거든요. 오, 빨리 열어봐요. 저희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린 색깔이라서 진짜 영롱하고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오, 아이폰 15. 하나 둘 셋. 짠. 이게 뭐야 여러분. 이거 아니 이거 저희 서울에 있는 대리점에서 산 건데 이렇게 불량품을 주셨는데요? 이거 보세요. 인연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건데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정확히 서울 대리점에서 저희가 구매를 한 거거든요? 미쳤나 봐. 잠시라도 너네한테 양심이 있다고 생각한 내가 미쳤다. 여러분 액정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돼. 우리 처음 열었단 말이야. 이건 공익을 위해서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사기당하지 마시고 거기 대리점 진짜 절대 가지 마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대체. 아 나도 모르겠어. 나 진짜 이런 일 처음이잖아. 심지어 연기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아 진짜 기분 좋게 언박싱 영상 찍으려 했는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야 언니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잘했네. 이거 우리 인스타 릴스로 바로 올리자. 지금 올려 지금 올려.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니까 우리한테 협찬을 바로 해줬어야지. 자 소비자의 권리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와 미친년들.
항상 연애가 고픈 우리의 인스타충들은 화창한 봄날이 무엇할까? 오늘은 결혼을 앞둔 친구에게 청첩장을 받고 불타는 질투로 하는 인스타충들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은데 두 분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저희 친구 한 명 결혼한다고 청첩장 온다 그래서 그 친구 만나러 가요. 근데 그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 몰라, 별거 없겠지. 걔도 별게 없다. 그렇겠지 뭐. 그래, 가자. 따뜻한 봄날 친구 청첩장을 받으러 가는 인스타충들. 아, 여긴가 보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입구 분위기는 괜찮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야, 연락 좀 해. 야, 결혼하니까 연락하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연락하니까 좋다. 야, 근데 잘 빠졌다. 야. 약간 결혼 준비하면서 빼긴 했지. 야, 너무 예뻐졌는데? 야, 날씨 좋을 때 딱 결혼하네. 잘 지냈어? 아, 우리야 뭐 똑같지. 뭐 그냥 사업 여러 가지 좀 하면서. 우린 인플루언서니까. 잘 되고 있겠네. 아, 우리 항상 뭐 잘 되고 있지. 야, 네가 제일 잘 됐지 뭐. 야, 축하해. 무슨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다. 그러니까. 청첩장. 어머야. 청첩장 너무 귀엽다. 박종하 씨. 야, 날짜도 너무 좋다야. 그러게, 5월에 신부네. 진심으로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듯한데. 예식장도 위치 괜찮네. 그치.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한 거지? 2년? 야, 딱 좋아. 너무 좋을 때다. 진짜 딱 2년 만나고 결혼하면 된다 그랬거든. 부러워. 이 집에 진짜 가야지. 그렇게 청첩장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인스타충들과 친구. 혹시 그 예비 신랑은 뭐 하는 분이죠? 그냥 음악 하는 사람이요. 예술가시구나. 음악으로 돈 벌기 힘들 듯네. 그러게. 세나가 좀 착하네.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괜찮은가 봐? 우리도 뭐 도움 줄거 있으면 언제든 줄거. 우리 인플루언서잖아. 얘들아. 남자친구 여기 근처라는데 잠깐 들려도 돼? 야, 좋지. 야, 우리도 궁금해. 야, 오시라 그래, 오시라 그래. 좋아, 좋아. 자기야. 친구의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있었어? 밥 먹고 있었어. 너무 잘 어울린다. 되게 훈훈하세요. 선남 선녀가 진짜. 잘 어울려. 세나한테 그 음악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예술 하시면서 결혼 준비까지 많이 힘드셨죠? 뭐 이겨내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이니. 혹시 뭐 결혼 준비 하시다가 뭐 힘드시거나 하면은 저희한테 또 얘기 주세요. 저희가 사실 뭐 세나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 비슷한 거거든요. 뭐 신혼 가전제품 같은 거 협찬 필요하면 얘기해주시고. 아, 음악 한다고 하니까 막 주변에 또 힘들었던 동생들 있잖아. 막 그 친구들 괜히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화이팅. 친구 커플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인스타충들. 귀여워라. 친구니까. 잠시만. 지민아. 아니, 이번에 그 녹음 들어가는 거 있잖아. 형이 대충 허밍으로 그냥 다리 떠났어. 너 이번에 휴가 나갖고 녹음만 뜨면 될 것 같아. 시혁이 형 컨펌 맞고. 형 지금 자리 중이라서. 이따 전화하자. 지민이야? 이번에 솔로 앨범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번에 휴가 나오면은 같이 작업하기로 했어. 괜찮네. 혹시 그 방금 통화하신 지민이 그 방탄 지민? 네, 맞아요. 오. 그럼 아까 그 시혁이 형은 방시혁? 네, 방시혁. 정말 그분들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정국이랑도 하고. 왜 이렇게 놀래? 아직 갈 길 멀었어. 맞아.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우리가 몰라뵀네. 아니야,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 작업물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랬구나. 그러시구나. 음악 하신다는 게 그런 분들하고 음악 하신다는 거였구나. 예비 신랑의 스펙에 많이 놀란 듯한데. 그래도 너네들이 결혼식 와준다니까 좋다. 근데 그 뭐 생각해보니까 결혼식 시간이 4시였나? 조금 시간 애매하다. 왜 그렇게 잡았대? 갑자기? 시차?
시장 잡는 게 쉽지가 않아. 아 그랬겠지.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식장 주차도 좀 애매한 것 같던데. 아 그래? 응. 아니 우리 차가 또 포르쉐의 마세라티다 보니까 좀 아무데나 대기엔 좀 그렇거든. 아 됐어. 근데 뭐 친구 결혼식이니까 가야지. 응 그치 그치. 갈게. 달달한 모습의 예비 부부 커플. 아 맞다. 나 인스타에서 웨딩 사진 봤는데. 봤어? 아, 난 그거 못 봤는데. 아 그래? 그걸 못 봤어? 응. 보여줄게. 어 여기 여기 있다. 근데 좀 투자를 안 한 것 같네. 여행 간 김에 찍은 거라서. 아 이거 세나 무거웠을 땐가 보다. 뭔가 되게 힘겨워 보이신다. 앞모습 보면 약간 이러고 계실 것 같긴. 아 농담이야 농담. 오빠도 힘들어하긴 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드레스가 싼 건가? 저렴해 보인다. 이거 쇼핑몰에서 그냥 사서 간 거야? 자기는 얼굴이 더 이쁘니까. 그래도 드레스는 뭔가 일생에 한 번 입는 건데. 그치. 그 웨딩 드레스는 예쁜 걸로 했지? 아 그럼. 지랄한. 헤어 메이크업 따로 안 받고 한 거야? 내가 했어. 아니 옛날부터 세나가 많이 아꼈잖아. 맨날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알뜰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세나를 많이 사랑해요. 사랑할 만하죠. 애가 되게 예쁘고 귀여우니까. 맞아 귀엽지. 세나가 진짜 옛날부터 되게 귀여웠거든요. 근데 귀여웠잖아. 세나 10대 때인데 되게 귀엽죠? 엥? 진짜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엽네요. 너 이때 엄청 귀여웠어. 맞아. 진짜 지금 많이 예뻐지긴 했다. 저는 뭐 그런 모습도 다 사랑스러워. 실패다. 아 근데 옛날에 세나 되게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누구 싸움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져주는데 저한테. 아 근데 네 결혼식에 그 현섭이는 초대 안 했어. 귀여워. 현섭이야. 아니 뭐 대학생 때 사귀었던 옛날 얘기니까 그냥 뭐 편하게. 맞아 많이 지난 얘기잖아. 근데 4년 만나지 않았나? 아 저번에 얘기했던. 아 저희는 이런 거 다 공유하거든요. 아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 뭐 결혼식 때 부른 거야? 아니 딸이 연락은 안 했는데. 난 근데 진짜 현섭이가 네 찐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 이때 현섭이 만난 거였잖아. 진짜 걔 너 많이 좋아했다. 질투심에 걔 민폐를 부리는 인스타 춤. 내가 도전해줄게. 아 그러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우리 하와이. 아 하와이? 뭐 신혼여행을 동남아라고 하니? 거기 섬이잖아 동남아 섬. 동남아 아니. 아니 어딘지도 모르고 가네. 아유 무튼 진짜? 잘 갔다 와. 너넨 뇌가 어디 갔다 왔니?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신혼집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해주셔가지고. 아 어머니 아버님? 그러면 혼수는? 혼수는 제가 세나보고 그냥 몸만 오라고 했어요. 가전 쪽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 선물로요? 친구분들이 뭐 삼성 이런 데 많으신가 보다. 네, 뭐 LG도 있고. 얘네 배 아파서 장염 걸리겠네. 아,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종아님도 저희랑 마팔 하실래요? 네, 네, 뭐 세나 남편분 되실 분이니까. 네. 지금 제가 걸 테니까. 네. 저도 걸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 너무도 바빴을 텐데. 별로 안 바빠. 우리가 뭐 얼마나 바쁘다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바쁜 사람들도 아니고 뭐 항상 갈 거니까. 저희 뭐 밥도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는 데로 골랐으니까 와서 밥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아예 밥 당연히 먹어야죠.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 꼭 갈게요. 친구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저희도. 되게 괜찮다. 괜찮네. 그 결혼식장 괜찮다고. 아무튼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얘네 뭐 하냐? 반가웠어요. 네, 진짜. 네, 저희가 꼭 가도록 할게요. 네.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바쁜 건 아닌데. 아니, 둘이 또 뭐 할 얘기가 남아가지고. 먼저 일어나. 먼저 갈게. 그 계산은 네가 하는 거. 우리 하고 가야지. 결혼식 때 뵐게요. 반가웠어요. 진짜 반갑습니다. 응원해요. 진짜 축하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잘 가세요. 와, 진짜 사람 많아. 대박. 야, 잘 생긴 냄새 너무 많은데? 이 사람. 어머! 나 이 사람한테 보내고 있다. 뭐라고 하지? 아이씨!
안녕하세요. 종아님 지인입니다. 종아님 소개로. 엥? 야 보내냐 보내 마라. 보내 보내. 아, 저, 저, 보내. 아, 난 지금 이 사람. 야 존절인데? 괜찮지? 야 뭐라고 한 거야? 종아 오빠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오야 멘트 좋다. 소개. 전 인슬기라고 해요. 미친년들 아니야? 하나 둘 셋. 야 우리 남자친구 생기는 거야? 어떡해. 야 우리 세나보다 먼저 결혼하겠다. 야 한 사람 더 보내볼까? 이 사람 어때? 그래. 야 세나 전화 오는데? 어 세나야. 너는 왜 이렇게 친구 인터 DM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아까부터 이상했어. 오빠 앞에서 내 과거 얘기하는 거 이상한 사진 보여줘. 그거는 그냥 추억팔이 한 거지. 뭘 그래. 야 너네 나 질투 아니야? 야 뭔 질투야. 얘 진짜 웃긴다. 우리 오빠 좀 유명한 음악가인 거 알기 전까지 대구시야 보니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잖아. 야 우리 구찌 들고 다니는 여자야 왜 이래. 그래 우리 샤넬 협찬받는 여자야. 야 네 남자친구 뭐 얼마나 살렸다 그래. 누가 누굴 질투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진짜, 야 우리 그리고 DM 안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지 마 다 봤어. 진짜 야 잘못 보내줬나 보지. 너네 그냥 내 결혼식 오지 마. 야 우리도 갈 맘 없었어. 그래 그냥 연락하지 마. 어 그래 우리 어. 연 끊자. 우리 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와. 얘 진짜 웃긴다. 그러게. 아 진짜 친구끼리 그 정도로 해줄 수는 있는 거지 참. 아 우리랑 결혼해줄 남자 없나. 그니까 딱 집이랑 혼수만 해오면 되는데. 그니까 많이도 안 바래. 딱 집이랑 혼수 딱 두 개면 되는데. 골빈 허세녀인 줄만 알았던 우리의 인스타충들의 놀라운 학력이 밝혀졌는데 오늘은 본인들의 모교 이화여대를 투어하는 엘리트 인스타충들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대 아니에요? 아 네, 네. 맞아요. 저희 모교. 예? 저희 둘 다 이대 나왔잖아요. 아, 모르셨구나. 대학을 나오셨어요? 네 이대 나왔어요 그것도. 아 전혀 몰랐어요. 아 원래 진짜 고학력자들은 학벌 자랑을 안 해요. 왜냐면 뭐 보이니까 얘기 안 해도.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 저희 모교 오랜만에 좀 둘러보려고요. 뭐 변한 게 있는지 한번 뭐 추억팔이 하러 왔어요. 후배들도 좀 보고. 아니 근데 학교 오시는데 명품백은 왜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명문대 왔으니까 명품백 들어야죠. 우리 이제 모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모교로 입성하는 인스타충들. 진짜 그대로다. PD님은 저희 덕분에 이대도 들어와 보고. 아, 그러게. 복 받았어. 진짜. 아니 왜 두 분 덕분이에요? 이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 명문대 네. 알아봤죠? 요즘 저희 학교에서 제일 핫한 곳, 핫플레이스 데려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이대 핫플레이스예요. 오 진짜 TV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여기가 네. 이대 지하 캠퍼스인데 네. 그 프랑스 건축가 네. 그 도미니크 페로 오빠가 설계를 또 직접 하신 아주 그냥 훌륭한 이제 그 쉐입 보세요. 아주 그냥 여기 이거 디올 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 초대받아가지고 뭐 샴페인 조금씩 먹고 했었어요. 맞아요. 사진 찍어야죠. 아 맞아 먼저 찍어줘. 쇼핑백 좀 들지 마. 창피하니까. 올리자 인스타 올리자. 누가 보면 이대 처음 오신 분들인 줄 알겠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항상 봐도 새로워요. 오랜만에 찾아온 모교.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사진들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얘 우리 라이브 방송 할까? 야 지금 무조건 해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어디 왔게요? 저희 모교인 이대 왔어요. 예! 지금 뒤에 보시면 이대에서 가장 핫한 지하 캠퍼스가 보여요. 프랑스 건축가 그 도미 오빠가 건축한 지하 캠퍼스거든요. 너무 예쁘죠 우리 학교. 여기서 진짜 슬기랑 많이 놀았었거든요. 뛰어봐 슬기야. 좋아. 우리 학교 너무 좋다. 좋단다.
어, 너무 좋아한다 사람들이. 내 말이 또 신기해하네. 아니 우리가 미대생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러게. 그러니까 치질 아, 내야 돼. 저희 근데 다른 데는 언제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많이 궁금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신기하나 봐.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백 좀 가지고 다시 올게요. 저기 저렇게 저희 백에 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그렇게 계속되는 목요 투어. 여기 걸으니까 CC했던 거 생각나네. CC요? 응. 근데 오늘은 또 남자들이 안 보이네? 그러게. 아, 다 군대에 갔나 보다. 그때 진짜 보기 좋았는데 너. 응. 내가 군대도 기다렸잖아. 응. 제대하고 나서 그 사이에 헤어지긴 했는데 다시 이대 복학했다고 들었어. 뭐야 이 새끼들. 아 진짜 저 계단. 아우. 이 못 말리는 계단? 이 계단을 올라가야만 어 교양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 내가 이 계단 때문에 지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진짜.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오늘은 한번 올라가 보자. 어휴 이 못 말리는 계단. 오늘은 또 기분 좋게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밟으니까 또 좋기도 하다 하네. 어 힘들다. 여기서 앉을까? 어 좋아 좋아. 여기 앉아서 우리 커피도 많이 마시고 진짜 좋았는데. 내 말이 잠깐 느끼고 있자 우리. 아 그런 거 알지? 졸업하고 한참 뒤에 학교 오면 학교 되게 작아 보이는 거. 생각보다 작다 우리 학교. 존나 큰데. 라이브 한번 더 켤게. 라이브 방송은 왜 자꾸 켜는 거야? 여러분 저희 라이브 방송 또 켰어요. 또 지하 캠퍼스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곳에서 또 추억팔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있죠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학교 가면 또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지 않으세요? 아 뭔가 학교 다녔을 때보다 우리 학교가 생각보다 작았구나. 이게 또 우리가 성장해서 오니까 좀 맞아. 작은 느낌? 미니어처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우리 여기서 축제 때 남자친구들이랑 CC하면서 여기서 막 애정인가 그럼 그랬는데 진짜, 맞아요. 저희가 또 CC나 한 번씩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대학 다닐 때 한 번씩은 CC 해보세요. 또 이대에 좋은 남자들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 저희 또 켤게요. 뭐 하세요? 지금 이대의 공기를 좀 맡고 있어요. 예? 모교의 공기요. 역시 좀 다르고 상쾌하네요. 어, 스마트한 공기. 네? 이대 공기는 확실히 달라요. 어. 여기 있다가 나가면 저희가 마스크 끼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어. 오랜만이야 내 모교야. 오랜만에 우리 이대 오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너 많이 안 변했구나. 우리 모교 이대 사랑해. 후배들도 많이 보이고 부끄러워서 인사를 또 안 하는 것 같아. 저 교수님 아니야? 어, 야, 저 교수님 좋아했었잖아. 하지마. 아 교수님. 아 그만 찍어요 진짜. 너 예뻐해서. 너 예뻐해서 에이플 치고 그랬잖아. 야, 제자로서 예뻐했고 나는 남자로 봤었는데. 어 슬슬 배고프다 야. 아 그러게. 야 우리 학식 먹으러 갈까? 저희 모교 학식 유명한 거 알죠?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서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고급진 저희 입맛에도 좀 맞는 오랜만에 먹으러 그러니까. 가자. 오, 야 추억 돋겠다. 어떻게 배고파. 아 이게 바뀌었네. 6,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원래 저희가 싼 밥을 안 먹는데 이대 식당만큼은 되게 잘 나와요 저희 식당이. 자주 드셨나봐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먹었죠. 아, 누가 보면 뭐 미슐랭 먹는 줄 알겠어요? 이대 식당이 미슐랭보다 위에요. 어... 맛은 아... 보시면 알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PD님은 네. 따로 사드세요. 에? 전 왜? 오 푸짐한데? 어, 야 맛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야 추억도다. 맞아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고. 네? 오랜만에 목요 와서 야 역시 같은 우동도 이대는 맛이다니까. 이런 맛집이 없다니까. 정확히 뭐가 다른 거죠? 먹어보면 아시겠죠. 아...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 이대생만. 후배님들 맛있게 드세요. 밖에서 만나면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뭘 또 알아봐. 진짜 왜 그래. 원래 졸업하고 학교 오면은 네. 시선이 좀 불편해요. 아... 편하게 못 먹겠네 진짜. 교수님 네. 식사 후 도란도란 추억팔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녀들. 저 근데 혹시 두 분은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희는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아, 네 이대 연영과. 저희 선배로는 이제 김혜수 선배님이 계시는데 네. 김혜수 선배님이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대 연영과가 없는데. 아!
야, 방송연예과. 아! 비슷하니까 이대 방송연예과 나왔어. 저 이대 나온 선배님들이 김혜자 선배님 계시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완전 대선배죠. 아, 또 연기로 유명하신 박혜미 선배님 계시고. 저희가 또 계보를 이어야죠, 열심히. 그치, 그치. 아, 네, 그러길 꼭 바라겠습니다. 아, 부끄럽다. 어머머. 여기 학생문화관이네.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여기서 문화생활 많이 했잖아. 맞아. 야, 오랜만에 들어가. 그럴까? 여기서 문화생활 하셨어요? 저희가 또 여기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아, 맞아. 추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배웠지. 진짜. 선영이 슬기? 야, 뭐야? 아, 은빈이야. 야, 어떻게, 야, 뭐 잘 지냈어, 너네? 야, 진짜 그럼. 오랜만이다. 어쩜 이래, 여기는? 아, 우리 이대 나왔잖아. 그래서 뭐 모교 방문차 둘러보고 있어. 너네 이대 나왔어? 아, 너네 우리 학교였구나. 아, 너도 나 이대 나와가지고 나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지. 야, 몰라. 그래, 역시 너 똑똑했었어. 그럼 세 분 동문이시네요. 아, 그러니까. 야, 진짜 반갑다. 진짜 너네 무슨 과야? 우리는 알잖아, 대충 보다시피 뭐 이대 연영과. 우리 학교에 연영과 없는데? 동아리를 연영과 동아리 연영과인데 연영과 동아리. 아, 힘들었어. 연습 동아리. 야, 그럼 너네 국어국문학과면은 최기문 교수님 알지? 유명하신 분. 아, 우리 국문과 최기문 교수님 알. 당연히 알지. 친해요. 친하지. 나도 완전 친하거든. 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릴 겸 영상 통화 한번 할까? 아, 근데 은비야. 이런 말 좀 그런데 사실 교수님이 나도 친했는데 그 강의하실 때 약간 이제 좀 내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린 적이 있거든? 교수님한테? 근데 교수님이 좀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셔가지고 교수님이? 그래서 그 후로 막 나 점수도 좀 안 주시고 이래서 약간 좀 그런 껄끄러운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 또 동문끼리 만났으니까 그냥 우리 사진이나 한번 봤자. 그래 사진. 그래 우리 이대생끼리. 좋아 사진 찍게. 1번 카메라 하나. 아니, 넌 요즘 인스타 감성을 모르잖아. 공부만 하느라. 이게 맞아, 이 감성. 이거 잘해. 고정이 너무 많네.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야,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좋다. 갈게, 또 보자. 또 우리 동문 그래. 모임 할 때 또 같이 모이겠네. 조심히 들어가, 얘들아. 드디어 모교 투어를 마친 인스타충들. 걔는 무슨 대학원 갔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야, 무슨 교수님하고 영상통화 너무 뜬금없다. 두 분 이대 다니신 거 아니죠? 아니 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 그냥 학벌주의야. 미쳤어 그냥. 저희 뭐 학교 안 나와도 뭐 이런 거 다 들고 다녀요. 뭐 구찌, 샤넬. 잘 나가잖아. 협찬도 막 들어와요. 아니 진짜 학교가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